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역학의 시간, 사주팔자의 시간 세 번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 사람은 어릴 때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제 3살, 4살, 5, 6, 7, 8 해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뭐 고등학교 대학 가가지고 다시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 이제 점점점 이렇게 진급을 해가지고 이제 은퇴를 하고 늙고 병들어서 죽는다. 이렇게 이제 시간이 분명하죠. 뭐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이렇게 시간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역학에도 사람의 일생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십이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흔히 이제 장생, 목욕, 관대, 근록, 장세, 병사묘, 절태양 이걸 이야기를 하는데, 장생은 포대기에 갓난 아기 때, 이제 그때를 장생이라고 그럽니다. 목욕은 4살, 5살 막 이렇게 까불고 이럴 때 그때를 이야기하고, 관대는 우리가 사춘기 때 그때를 이야기하고, 근록은 내가 이제 학교를 다 마치고 군대를 마치고 직장 처음 직장 생활할 때 그걸 근록. 그다음에 직장 생활을 이제 좀 오래 했습니다. 뭐 40대, 50대를 됐을 때 그걸 제왕이라 그러죠. 그리고 내가 은퇴를 할 때가 됐습니다. 쇠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가 은퇴하고 난 뒤에 이제 늙어 가지고 병이 들었어요. 병. 그다음에 죽기 직전입니다. 사. 무덤에 들어갔어요. 묘. 뭐 그다음에 뭐 병사묘, 절퇴양까지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전문가 학습 패키지, 이제 그 역학 전문가 학습 패키지 350시간에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걸 참고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전문가 학습 패키지는 판매형입니다. 그건 뭐 이거죠. 무료로 지금처럼 이제 무료로 나가는 동영상 그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의 일생을 가지고 역학에도 시간을 만들어낸 게 있다. 단 그 시간이 이렇게 읽는 게, 우리는 이제 사람의 일생은 유년기, 그다음에 청년기, 장년기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역학의 일생은 장생, 목욕, 관대, 근록, 장세, 병사묘, 절태양 이렇게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만 생각 개념만 조금 달리하게 되면, 아하, 사람의 시간을 이렇게 읽듯이 역학의 시간은 이렇게 읽고 표현하는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 건데 생각 관점, 이제 보는 시각만 이렇게 봤을 때, 저렇게 봤을 때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내가 어릴 때 장생 포대기 애가 어른이 하는 일들, 그러니까 사업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 어른이 많은 책임과 그다음에 뭐 엄청난 업무 이런 걸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겠죠. 감당을 못해가지고. 그리고 병, 사, 묘. 굉장히 내가 병들고 약하고 이럴 때 내가 이제 그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굉장히 치열한 그런 이제 그 현실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또 난리가 나는 겁니다. 자, 요게 잠깐 여러분들이 이해를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린애한테 뭐 큰 회사를 맡긴다. 5살짜리 애한테 맡긴다. 어떻게 되죠? 당연히 회사 말아먹죠. 옛날에 왕조, 왕들 5살짜리 애를 왕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라 망하는 거죠. 예. 그리고 사주팔자에도 역학에도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은 여러분들이 나 지금 40살인데, 나 지금 50살인데, 여러분들이 50살이라고 그게 실제로 제왕의 그 아주 왕성한 그 시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역학의 시간은 이제 여러분들의 그 실제 시간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0살인데 실제로는 50살이고 산전수전 다 겪고 아주 능수능란한 그 나이를 실제로는 살고 있어도 역학에서는 여러분 나이가 병이 될 수도 있어요. 병들었을 때 나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 죽기 직전에 나이가 될 수도 있고, 장생, 아주 포대기 애의 나이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목욕, 4살, 5살짜리 까불이 애들의 나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역학의 시간들은. 그래서 실제 사람들의 시간과 역학의 시간은 다르다는 거. 그거는, 근데 이게 무슨, 그럼 다르면 그걸 우리가 헷갈려서 어떻게 아느냐 이러는데, 아니에요. 역학의 시간은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쓰는 글자가 이제 자축인면 진사운면 신유수에 12글자밖에 없잖아요. 그게 장생목욕관대 근력장생 병사 묘라고 지금 현재 내 나이 때는 병이다, 사다, 재왕이다, 근력이다 뭐라고 딱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딱 보고 내가 지금 이제 관대의 나이가 있구나. 이럴 때는 경솔하지 말고 조금 이렇게 그 침착하게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고. 내가 지금 근록 제왕 내가 왕성한 그 나이에 있구나. 이럴 때 동업하는 거는 바보죠. 왜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사람들하고 동업하게 되면 이제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동업해 가지고 뭐 잘 됐다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됐다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거는 내 역학의 나이가 지금 현재 뭐라는 걸 알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병이다. 내가 병들었어. 당연히 동업을 해야 되죠. 내가 병들어가지고 골골 하는데 건강한 사람하고 동업을 해야지 회사를 유지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래서 실제 사람의 시간과 역학의 시간은 다르다. 그리고 역학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게 되면 내가 무리하지 않고 또 호황된 그런 생각들 또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내 삶을 내 사업을 내 일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게 이 역학의 시간을 알면 이제 여러분들이 득보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걸 알게 되면 이제 호황된 일 헛짓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저도 과거에 이제 이렇게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어릴 때는 이제 제가 근록제왕, 이제 근록제왕은 이제 아주 왕성한 그런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뭐 혼자서 뭐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아니면 일을 못 할 것 같고 뭐 어떤 이제 단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꼭 대장해야 되고 뭐 이제 이런 마음들이 이제 많이 일어났죠.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시간이라는 거는 사람의 일생도 몸이 자꾸 바뀌듯이 역학의 시간도 자꾸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제가 근록제왕이었지만 지금은 조금 이제 약해진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어쩌든 잘 어울리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타협하고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같이 하려고 그러고 나누고 이제 이런 마음들이 이제 지금은 많이 이제 생겼죠. 그래서 혼자서 뭘 왕창 내 혼자 다 해야겠다 뭐 이런 마음들은 옛날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이제 그 시간들을 보니까 이제는 조금 이제 마음씨 좋은 동네 아저씨처럼 마음씨 좋은 뭐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이제 살아야겠다 이렇게 제가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그 세상의 시간, 우리 인체의 시간 이런 것도 있지만 역학에서도 사람의 시간들이 다르게 표현을 돼 있습니다. 장생목욕관대 근력장생 병사묘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그 시간과 세상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그 보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공부하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보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어. 이렇게 해서 난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명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세상에는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수많은 시간들이 있어요. 저는 이게 한 세상의 시간이 만 가지도 더 넘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알고 있는 이 시간만 해도 벌써 수백 가지예요. 예, 수백 가지인데 이렇게 이제 우리는 수많은 시간들의 그 중첩 이제 그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계를 잘 봐야 되죠. 시계를 잘 보는 게 삶을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아침 5시네, 6시네.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가지고 뭐 운동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여러분과 뭔가 하루를 준비를 해야 되죠. 난 12시네. 뭐 여러분 정심을 모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뭐 오후 뭐 3시, 4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근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밤이 됐어요. 이제 밤 12시가 됐다. 집에 들어와가지고 쉬어야 되죠. 새벽 1시, 2시인데도 밖에 막 돌아다니면서 뭐 퍼먹고 이래서 하면 곤란하죠. 그래서 밤 늦은 이제 그런 시간이 되게 되면 집에 들어와가지고 편히 쉬는 게 그게 시간을 잘 아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시간도 있지만 인생의 시간 그리고 사주팔자의 시간도 사주팔자에도 지금 새벽 2시다 하는 이제 이런 시간이 딱 돼 있습니다. 실제로 새벽 2시가 아니고 실제 사주팔자에 나오는 그 시간들이 딱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 지금 새벽 2시면 어떻게 되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게 그게 돈 버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게 현상 유지하는 게 돈 버는 겁니다. 근데 내가 새벽 2시인데 막 뭘 한다고 막 설치고 그러면 그걸 우리는 달밤에 체조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달밤에 체조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될 일도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는 여러 가지 시간들이 서로 중첩하고 있고 그걸 여러분들이 보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러면 인생을 또 삶을 훨씬 더 알짜배기로 살 수 있다. 오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